예, 반갑습니다. 도의사 주지 문어 선임입니다. 본 법회는 스님이 불교문화교류협회와 옛날부터 이제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이번 계기에 그 티베트에서 카상 림폰체 환생하신 카상 림폰체 스님을 초청하여 본 도의사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먼저 그 부처님 진신사리를 티베트에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와서 사무소 앞에서 본 도의사까지 한 3km 정도를 사리 이윤 행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사리 이윤 행사라 하면 부처님 사리를 옮긴다는 뜻으로 이윤.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왔겠지만 이제 본 사찰에 올 때는 꽃비를 뿌리면서 석가모니불 증건을 하면서 3km를 행진을 하여 본 도의사의 사리가 메카가 오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진사리는 지금도 전 세계에는 몇 개 사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도의사는 이번 계기로 부처님 진사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도반 스님들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도의사에서 200년 고찰 도의사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종조
처음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티베트에서 다섯 번 환생하신 림폰체 스님, 우리 나이로 460살입니다. 모시고 이런 법회를 성대하게 열기 위해서 하늘에서 또 이 비까지 내려줍니다. 다소 불편하고 좀 불평불만이 조금은 생기더라도 조금은 양보하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잘 지켜서 행사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성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사해보는 비구니 스님은 마산 석삼사 한국불교 조계종 석삼사 주지 스님이신데 나중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창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만담도 잘하십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대단히 또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학생회장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부산천마사 주지 스님이신 도명스님이 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를 치십시오. 그러면 한국불교방송 부사장으로 계시는 한공스님이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공스님 어디 계세요? 한공스님 지금 속해는데 만든다고 주차장에 굉장히 바쁘시는 분이 한국불교방송 부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림보체 스님과 라마님들의 특별 초청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불심이 가득한 마음속에 모두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올리고자 이 림보체 스님과 라마 스님이 오늘 많은 축하 자리를 위해서 이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부처님 생전에 태어나서 꽃길을 걸으시던 그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여러분도 그 꽃길처럼 아름다운 그 부처님 공양을 올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오늘 하루 지내시고 이따 그 수계식 법회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계를 평생에 세 번 하면은 저승에 빠지지 않고 좋은 극락세계로 가니까 수계 참석하시어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BS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 보이셔도 보신 쪽에서 제일 끝에 계신 젊은 스님이 계세요. 빠상 라마 스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옆에 계신 스님은 쏘남 라마 스님이십니다. 제 옆에 계신 이 스님은 노루키 라마 스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스님들이 다 젊어 보이시는데 보통 4살, 5살의 스님이 돼갖고 보통 20년 이상 되신 스님이에요. 30년 이렇게 했을 때 스님들보다는 오늘 함께 하신 좌석에 상카 림포체 스님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을 환생하셔서 전생 나이가 407세라 그러세요. 현생 나이는 만으로 9살.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나마 인사 말씀, 달라이라마 메시지를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티베트에서 태어났고 인도에서 달라이라마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우연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좋은 하루를 함께 하시도록 부처님께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의상 큰 스님이 티베트 스님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많은 후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달라이 라마는 티벳의 그 성왕이세요. 그렇지만은 관세음 보살이 현생을 하시는 분인데 달라이 라마께서 직접 도의상 큰 스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의식을 하고 선물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All over the world, we see senior saint declined in Bilu that we call the five generation in search of great dharma activities in Korea, nursery and their lay people. That's more important for those who people who want to be the real Buddhism. That's why we are becoming to the enlightenment. That's the message from Dalai Lama. Thank you. 스님 그거 받으시죠, 먼저. 감사합니다. 이 감사 내용은 21년도 우리가 21세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불교를 멀리하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서로 많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번역소 이것은 달라이 라마께서 직접 오셔야 되는데 한국에는 못 오세요. 중국 때문에. 그래서 림포체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해서 감사패를 보내드렸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아, 스님들끼리는 머리는 맞대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머리의 생각을 통해서 뜻을 같이 한다. 그래서 스님들끼리는 머리를 통해서 인사를 하세요. 하나, 둘.
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기 스님 하시고 그걸로 하세요. 성수예요. 도의사 큰 스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관계로 오신 분들 한 가지씩 소원을 빌 수 있는 마정수계를 해야 됩니다. 마정수계가 뭔지 아세요? 손 맞자, 정수리 정자에서 손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댑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부처님 시대에 여러 보살 마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면서 부처님께서 당대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라. 이 마정수기를 받으면 18가지의 횡액이 소멸이 됩니다. 교통사고, 화재, 문둥병, 질병, 피로서 당하는 수마, 사람이 살면서 나쁜 것들을 다 소멸을 하는 게 마정수기예요. 이 마정수기는 부처님 외에는 절대 하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 남의 머리에다 손 얹는 거는 림포체 스님만이 머리에 올려요. 한 부원 한 분 해드리면서 하얀 천 좀 주세요. 보살님 제가 말씀드리세요. 요 하얀 천이 하닥이라고 그래요. 그냥 천이 아니라 여기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전이에요. 이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갖고 가셨다가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베개 속에다 놓고 주무시든가. 나쁜 것을 묶어 놓으면 소멸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경전 하다. 이거에다가 스님들이 갖고 오신 이 합장주를 하나씩 다 껴드리면서 해드릴 거예요.
자, 보살님. 본사랑 맡고 싶은 보살님 계세요? 수단도 받을 수 있고요. 아프시고. 돈이 조금 많은데 더 많고 싶다 하신 분이 오시면 또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집에 진급이나 승진이나 합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쪽으로 이쪽은 이렇게 색깔이 풀려요. 이렇게 설정을 돌아가세요. 까만 연기가 나오는 건 나쁜 걸 선호하는 거고 불꽃이 막 올라오는 건 좋은 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쓰셨죠? 안 쓰신 분은 소용없어요. 쓰신 분한테 아마 그 기운이 좋은 기운이 올 거예요. 자. 세 번 불렸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향이죠? 냄새 나죠? 하약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인도에서, 티벳에서 가장 큰 법회 할 때 꼭 뿌리는 거예요. 그거 뿌린 손 다 뿌리셨죠? 한 분도 뿌리신 분들 잔 안 올리면 안 돼요. 그거 올려야지 그 잔으로 손을 다 닦는 거예요. 금분 도의사에서 이렇게 큰 승대한 림포체 스님을 모시고 행사를 하였습니다. 차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다른 사찰에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시거든 꼭 참석하셔요. 보살계를 수지하시고
부처님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 법을 펼치시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일일불작이면 일일불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는다, 하루 먹지 말아라. 는 이 큰 좌우명을 가지고 본 소승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는 하루 일하고 일한 노력으로 그 노력의 대가로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로 그냥 허위로 아니면 사기를 치기나 남을 괴롭히면서 얻는 이익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는 자 하루 먹지 마라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불교 방송국을 불교 방송을 예청하시는 불자님 천불에 회원으로 많은 가입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